이렇게 좀 소개 멘트를 써놨네요. 어떻게요? 네. 아마 저 국사 공부를 저 게을리하셨던 분들은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조선 시대의 스승 정약용과 제자 황상이 있었다면 황상 공부들 안 하셨네요. 네. 네,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에는 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후배 컴백을 지원 사격하러 와주신 임창정 그리고 그의 제자 대세남 승국입니다. 네, hey, welco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창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국입니다. 네. 라디오에서 되게 보는 라디오잖아요. 네네네. 지금 라디오에 와서 제가 이렇게 핸드마이크를 들고 지금 방송하는 게 지금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전에 왔을 때 스탠드가 있었죠? 네, 항상 있었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오늘은 좀 옛날 기분 내시라고. 네. 저희가 좀 팔 아파가지고 저희는. 되게 좀 뒤로 간 것 같아. 창정 씨가 옛날에 이제 가수 할 때도 유선 마이크 시대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저 그쵸, 이거 있었어요. 무조건, 예. 네, 이거 있었어요. 예. 네. 그죠. 노래 부를 때도 그죠. 진짜 무선으로 옛날 맞추고. 생각 새록새록 나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잠깐 이거 놨다가 이따 노래 부를 때 쓰는 건가? 그러고 봤는데 마이크가 없는 거야? 그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예. 자, 예. 임창정 씨는 뭐 두 말하면 뭐 우리가 입 아플 정도로 다 아시는 분이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예. 옆에 하신 분을 좀 본인이 직접 소개해 주세요. 그 저한테 제가 그 뭐 포장마차 같은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매일 와갖고 자기 가수 시켜달라고. 손님으로 왔던 거야? 그 여자친구였던 분이 제 팬이었었는데 맨날 와서 술을 먹으면서 자기 노래 좀 잘한다고 계속 노래 시켜달라고 정말 한 2년인가를 졸랐어요. 와. 예, 그래갖고 그 바로 위에 별노래방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예, 예. 별노래방이 있었거든요. 예.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야 너 그럼 우비로 한번 올라와봐봐. 드러나보자. 드러나보자. 그리고 제 앞에서 딱 10곡 불렀어요. 너무 잘해갖고 야 계속 불러봐. 여기 10곡 딱 불러. 제가 반해서 목소리 그때는 R&B를 불렀던 거예요. R&B를 불렀었는데. 네. 근데 왜 트로트를 냈어요? 나이는 이제 좀 네가 R&B를 할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목소리를 디벨롭 해갖고 더 살살 녹이는 이 트로트계에 없는 그런 R&B 느낌 나는 R&B 트로트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알트로 가자. 알트. 예, 예. 그래서 트로트?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곡을 만들어서 써주고 프로듀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쉽지 않은데 대단하네요. 의지가 가수가 되겠다는 의지가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본인이. 자 이제 인사해 승구가.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트로트 하고 있는 승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트로트랑 매치가 좀 안 돼. 진짜 R&B 느낌으로 너무 잘 달라붙는데.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트로트 뭐 누가 잘생겨서 트로트하고 못생겨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R&B 발라드를 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화배우 못지않은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래방에서 제일 처음 저한테 불러줬던 노래가 뭐였었죠? 한번 불러봐요. 10곡 중에 뭐예요? 어떤 10곡 15곡 정도 부르셨다고. 네, 그때 아마 브라운 아이즈 베이비 그 노래였던 것 같은데. 가지마. 트로트. 네, 트로트 풍이 아니라 진짜로 R&B 풍. 임창이 가만히 있어 봐요. 조금 들어보게. 좀 그만 좀 말하세요. 알았어요. 좀. 승국이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한 소절 잠시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예, 조금만 불러 주시면 예.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나는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야, 우와. 야. 아니 트로트를 시킨 건 실수 아닙니까? 아니 R&B도 하고 다 해도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때는 트로트를 아예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 이 목소리로 트로트를 하면 많은 여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 트로트 연습을 해라. 근데 지금 이 목소리로 트로트를 하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느낌이 나요. 아니 이제 본인은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싫을 수도 있잖아요. 승국 씨 어땠어요? 이 자리면서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눈을 감으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생방송 중이니까 예. 도움이 필요하면 예.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네, 사람 쫙 깔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예, 괜찮아요. 아니 그 당시에 제가 깜빡했어. 살짝 깜빡인 것 같아. 완전히 음악을 다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라서 이런 기회 자체가 없었던 때라 그냥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됩니다가 전부였기 때문에 네 간절했고 예. 네, 그게 뭐 트로트건 발라드건 뭐건 물론 제가 댄스 아이돌 가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주시면 꼭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나 그때 제 마인드 그래도 이제 R&B 가수가 되고 싶은 생각은 더 있었죠.
이게 아무래도 제가 하던 거니까. 아 근데 뭐 만약에 이제 그 어쨌든 트로트를 한다고 그걸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반응이 좀 난리 났습니다. 우리 이주원 씨가 야 헐 승국이 정말 잘생김. 감사합니다. 미희 씨도 우리 승국 씨 잘생기셨네요. 그런데 두 분 이미지가 너무 닮으셨어요. 그래요?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네요 하셨습니다. 아들까지. 제가 요즘에 좀 잘생겨져서 그런 얘기 좀 들어요. 네 다음 문자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아까 노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엽 씨 목소리 약간 느낌도 좀 있어요. 모사 되는 거 있어요? 약간 정엽 씨 노래. 정엽 씨 노래. 성대모사 모세요? 정엽 씨 노래 되는 분 있으면 혹시 정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예.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멈춰있던 내 맘을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을 어이구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됩니까? 마지막으로 녹아버리게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이거 봐요 아니 이 부분이 훨씬 더 비슷하다 뒤에가 야 우리 김수영씨 트로트 목소리가 트롯 잘하는 구교환님 같아요. 구교환님. 예. 네. DP에. 처음 들어보네요. 네. 6219님. 뭐야? 동굴에서 사이다 깐 느낌이야. 동굴에서 사이다 깐 느낌. 무슨 비유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승국 씨가 원래는 또 아이돌 연습생 출신. 아 그래요? 동기분들이 꽤 화려합니다. 메이비 씨 있었고 네. 연습생 동기가 손담비 씨, 야. 가희 씨, 정동아 씨도 연습생 출신이에요? 안 꽤 예, 곧 나이가 제가 다 거기랑 비슷해가지고 그때 정동아 형님은 이미 부활로 데뷔를 하셨었지만 나머지 네. 분들은 다 저랑 같이 연습생을 하셨었던 근데 진짜 간절했겠구나 그러면 다들 이렇게 데뷔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랬었으니까요 그때는 몇 년 정도 연습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때가 한 19살부터 해서 한 26살, 7살 이때까지는 계속 쭉 연습을 했어요 자 오늘 두 분이 함께 나오신 분명 이유가 있죠? 예, 저 신곡 나왔어요. 이렇게 홍보하러 나오잖아요. 예, 신곡 검문할게요. 검문할게요. 아, 검문송이에요? 네. 아, 이렇게 저기 검문할게요. 아, 이청준을 검문할게요. 예, 검문할게요. 어떤 사랑해 검문. 그냥 검문할게요. 잠깐만요. 네. 나 이렇게 이쁜 여자 처음 보는데 나이도 줘보고 주소도 줘보고 다 줘봐봐요. 빠짐없이 검문 좀 할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못 지나가요. 이렇게 네, 보면 그러니까 안 돼요. 검문할게요. 당신이 다 괜찮아. 뭐 너 다 뭐 다 좋아. 그냥 남편만 없으면 돼. 내가 난 당신하고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 뭐 다 마지막 괜찮아. 마지막으로 건문 한 번만 할게요. 건문 할게요. 아, 열정적인 노래군요. 야, 이 노래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예. 업로드 됐어요. 그러니까 찾아 들어보시면 12시요. 네. 없는 살림에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랬어요. 이 노래가 혹시 뭐 작사 작곡이 좀 관여를 하셨습니까? 제가 썼어요. 아, 다. 그러니까 건문할게요 느낌이 딱 임창정 씨 느낌이 좀 납니다. 센스가. 예, 예. 자, 라이브로 한번 라이브로 한번. 예. 네. 자. 들어보시죠. 건문할게요. 건문할게요. 아우, 전국에 아직 그 건문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좀 승구가 오늘 이 시간 이 3분 4분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부담 주지 마세요. 완전히 이제 바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지금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예. 아마 임창준 씨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형 이제 고생 좀 그만하자 진짜. 자 우리 부담 팍팍 줘야 돼. 예. 자 승국이의 검문할게요. 오랜만에 나온 신곡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열어봅시다 진짜 우리가. 예. 예? 자 박수로 한번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심장이 막 두근두근 잠시 검문할게요 이름이 뭔가요 사는 데는 어디죠 빠짐없이 어서 내놔봐요 내 평생 처음 겪어봐요 이리 이쁜 사람을 트리플에 길러진 이 남자를 돌봐주세요
온몸을 다해서 충성할게요. 따뜻하죠 나라 남자는 시크함은 컨셉입니다. 누군가 있겠죠 완벽한 당신에게 남친만 없으면 돼 다 괜찮아 막 벌렁벌렁 잠시 검문할게요. 내가 찾았던 그 여자 맞는지 이름을 나이를 말해주세요. 순진하죠 나란 남자는 도도함은 컨셉입니다. 누군가 있겠죠 완벽한 당신에게 남친만 없으면 좋겠어요. 이 몸은 한 번 더 주인이 없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주인이에요. 당신에게 남친만 없으면 돼 다 괜찮아. 이 몸은 한 번 더 주인이 없었어요. 오늘을 위해서 지켜왔어요. 이제는 당신이 주인. 승국이 검문할게요. 야, 검문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 노래의 포인트, 킬링 포인트라고 하죠. 예, 예. 그걸 제가 가사를 쓸 때 남편만 없으면 돼 다 괜찮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심의가 안 나서 남친만 없으면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뜻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예, 난 남친 있어도 나는 당신이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뺏을 자신 있어. 남편 당신한테 반했어. 이 얘기가 킬링 포인트인데 지금 그렇게 표현을 못 해갖고 작가로서 굉장히 지금 예, 지금 많이 좀 흥분돼 있고요. 예, 그리고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그 남편만 없으면 돼 다 괜찮아 이렇게 해라 그랬잖아 형이. 저기... 다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예쁜 그 외모에 그렇게 다 괜찮아 하면... 이렇게 여러 번 꺾으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누님 팬이나 우리 그 여성분 팬들이 별로 싫어할 것 같아요. 승국 씨가 그렇게 부르면. 승국 씨 좀 네. 창적 시간 있으면 좀 많이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체력이 많이 그걸 좀 예, 마이크를 잡으시고 예. 저희 뭐 문자 많이 와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김소영 씨가 임창정 씨 수능 시험장 따라온 엄마 같아요. 예. 예. 김재현님도 승국이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승국이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 설명 자체도 다. 설명도 예. 2047님 아 크크크 잘생긴 얼굴로 무슨 가사야 크크크크크 이렇게. 아이고 야 문제도 다음에 또 이어드려야겠네. 예. 예. 자 저희는 2부로 먼저 가 있을게요. 예. 2부 갈게요.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Everybody 걸투. Yeah yeah. 시달주 걸투쇼.
자, 컬트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특별 초대서 우리 임창정 씨 그리고 그의 여섯 번째 아들이라고 나왔는데 약간 4베이비라고 했다가 실수해서 5베이비 승국이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 문자 많이 와요. 유현일 씨가 정준호님 다음으로 마이크를 뺏어야 되는 임창정님. 네. 얼마 먹을 전에, 거예요. 마이크 먹을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정준호 형이 오셨는데 네. 아 투머치 토커예요. 풀어놓고 가셨군요. 예, 예. 예. 아, 김혜숙 씨.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잔소리가 넘치기 마련이죠. 애정이 뜨거우신가 봐요. 예. 아 근데 그게요 사실은 승국이가 그 직업 전선에 자기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가수를 하려면 여기 올인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를 하고 또 여기에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이돌 연습할 때 이미 몇 년을 7년을 그렇게 하다가 먹고 살려고 이제 그 주방에서 저 회뜨고 막 이런 직업을 갖고 한참 동안 살다가 그걸 다시 포기하고 다시 이 전선에 뛰어든다는 건 진짜 어려운 그거는 결정이죠. 진짜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트로트 가수 그냥 시간 오래 두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요즘 또 시대도 바뀌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애정이 뜨거워야만 네. 돼요. 네. 너무 좋은 아, 좋네요. 그렇게 네. 부탁하고 그런 게 그지 같고 좋아요. 예. 정말, 정말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승국이가 네. 좀 이거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뭐 너무 좋은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임창정 씨.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두 말 하면 잔소리지만 네. 그래도 임창정 씨랑 있을 때 좀 힘들었던 거. 아니 그게 또 이제 인간적이야. 아, 그럼. 좋았어요. 이거는 또 이게 예, 예. 쉽지 않아요. 공식적인 어피셜한 자리에서 그래도, 얘기해야죠. 생방송이니까 예. 또. 예, 예. 선생님이고 하지만은 그래도 요 세 가지 정도는 뭐 좀 불편하다. 세 가지까지는 예. 말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두 가지 정도 하죠. 뭐 그러면. 예. 힘들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가벼운 것도 괜찮아요. 뭐 말이 너무 많다라든가 뭐 이런 거 괜찮아요. 같은 네. 말을 반복해서 한다 뭐 이런 거 괜찮고. 네, 방송 같이 나가면 얘가 말을 못 해요. 아, 뭐. 제가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자 말씀해 보세요. 뭐 발을 밟히고 있나요? 불안해하죠. 여기 좀 오픈해 드릴까 어떻게 해? 아 진짜로 근데 사실 네. 워낙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저랑 임창정 형님이랑 꽤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네. 되게 친한 동생 그러니까 막 조카나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동생처럼 막 대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사실 진짜 오히려 제가 좀 버릇없이 내가 너무 버릇없었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좀 다 받아주시고 네, 편하게 오히려 대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가장 감동받았던 거 하나만 그래. 해주세요. 그러면 좀 훈훈하게 한번 갈아볼게요. 예. 정말 야 이 말씀 했을 때 정말 감동받고 그냥 눈물이 쭉쭉 났다. 예. 뭐 좋았다? 네. 그것도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있어요. 예예 뭐. 너 하나 먹고 살지 못하게 해줄까 형이? 어?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뭐 이런 거. 야 왜 책임져? 네 인생 책임져 나한테. 감동 받았다고요 감동. 다 같이 먹고 믿진 않지만. 대단한 멘트인데요. 야. 이거 진짜 프로포즈 멘트 아닙니까 거의? 너 하나 먹고 살지 못하게 할까 내가?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예.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난 너한테 그런 책임감을 느껴가 아니라. 너한테 그만큼 지금 형이 진심이니까 너도 열심히 해줘라는 말이 제가 그렇겠죠. 전달이 돼서 감동이네. 되게 감동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저는 근데 실력이 없으면 또 그런 뭐가 후배 그 없어요. 진짜 실력이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식당을 해도 맛이 없으면 그 집에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예, 저는 진짜 실력. 예, 그 친구가 정말로 노래 열심히 하고 노래도 잘 하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 예, 제가 제일 잘하는 노래가 뭐예요? 본인이 제일 잘하는 노래. 팝송 한 그룹. 그러니까 딱 불렀을 때 와 네. 하는 사람들이 반응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주로 뭐 아까 불렀던 뭐 브라운 아이즈 선배님들 노래나 아니면 네. 뭐 팝 중에서도 좀 있는데. 뭐 알리샤 키스의 If I Ain't Got You 같은 어우 그거 좀 불러주세요. 아시죠 그 노래? 에르나타에서 네, 오셨으니까 Do you know this song? 알리샤 키스 Do you know? 예. 가사가 정확한지 잘 몰라서 알리샤 키스가 이제 그 키스 홍보대사죠. 알리샤 키스 그래서 예예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매번 배웁니다. 정말 예, 키스를 알려야 되니까 예 알리샤 키스의 예 노래 자 가사 띄워드릴게요. Some people want you but I don't want nothing at all. If it ain't you, baby, if I go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 and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means nothing if I ain't got it, you. Wow.
와, 잔 다 깨지는 줄 알았네. 와. 아, 제가 보기엔 트로트보다는 R&B를 그냥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R&B에서 트로트를 어떻게 전향을 했는데 글로 다시 갑니까? 어, 임창정 지금 다시 대전향. 야, 이거 다시 가서 휘뜨라 그러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항의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다시 R&B로 돌려놔라. 예? 어, 엄청납니다. 예. 아. 야. 근데 저기 그 대세남이라는 곡이 있지. 아, 그렇지. 네, 어, 그게 좀 뭐 많이들 커버도 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트로트 요즘에 이제 미스터 트롯 막 이런 트롯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커버하고 했던 곡이에요. 그 곡이 승곡의 곡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그럼 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조금만 좀 들려줘요. 네, 대세남이. 되게, 되게 유명한 그 네. 노래인데 저는 네. 하나도 안 유명하니까 빨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 건물이 내 명이야 지갑도 빵빵한 거 아까봤잖아 꿈을 대면 그냥 놓치는 거야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세남을 이러고 이러고 좋네요 이 노래가 야. 승국이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야. 예. 우리 방보민 씨가 승국님 목소리가 조용필님 목소리 같아요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요거는 그런 대선배님들이랑 제가 어떻게 해 그런 살짝 만지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모사가 그죠? 예. 어, 될 것 같아 어. 바운스 한번 불러볼 수 없습니까?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그대가 너 이게 어깨가 살짝 올려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게 와야 되거든요 어깨가 예, 예, 조금 예. 예. 좀 근육성이 뭉쳐야 되는데 예, 예. 가능한가요 혹시?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대가 돌아서면 오오 괜찮아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어머 오, 오, 오. 야 되잖아 아니 이거 하나 개발해줬잖아 우리가 되잖아요 야, 개발해줬잖아 네. 바로 되네 아니 요거 잘하는 네. 뮤지가 있는데 뮤지보다 더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이게 사운드로는 뮤지 형 밀었네요 그냥 자, 예. 여행을 떠나갑니까 푸른 언덕에 푸른 언덕 야, 좀 더 들어봅시다. 푸른 언덕에 대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우와. 강화를 향해서 애곡을 향해서 오오. 야 이게 뭐 안 되는 게 없네. 야 조용필로 네. 한번 쭉 가죠. 기도하는 이거 아시죠? 한번 가시죠. 한번 가시죠. 기도하는 아 요거 좀 부족한데 기도 원래 기도하는 하면 와 나와야 되는 건데 아 해줘야 돼 기도하는 와 어깨 올려 올려야 돼 무조건 올려야 돼 많이 올려야 돼 아, 목이 내려가고 어깨 올라와야 돼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어 뭐야 아니 연습했네 집에서 이거 바로 된다고 야 나 진짜 처음 봐 어 예 와 아니 이거 내가 보기엔 킬리만자로 표현은 반드시 해야 돼요 연습 어,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여기를 찾았더니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해서 트로트로 가수로는 임창준 씨가 키우시고 어. 그리고 예능적으로는 김태균 씨가 키워야 된다고 김은정 아. 씨가 김태균 씨가 키워야 할 듯 예. 강준 씨가 개인기 득템 어, 아. 난리 났습니다 완전 득템 예. 아, 축하드립니다. 뭐 일단 진짜 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1784님이 얼굴 되시니까 가창 다 되고 뮤지컬 쪽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아. 관심이 한다고. 있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참 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네. 몸이 어. 몸이 좀 딱딱해서 몸체요. 아 배우면 뭐, 되지 뭐. 네. 어, 그건 뭐 배우면 되죠. 배우면 안 돼요. 아, 그럼 일단 음악을 빠른 음악을 한번 틀어 드려볼 테니까 무대에 나가서 한번 마음껏 본인의 한번 표현을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곡을 얼마나 아니, 몸친가 한번 볼게요. 아니 임창정 씨가 못 보던 걸 저희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솔직히 이 댄스가 예. 화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럼. 자, 뭐 가운데로 흥분을 맡겨 보시면은 우리가 음악을 뭘 터질지 예. 모르겠지만 방송놈들이 아 지금 성대모사 되는 거 보세요 못 참 예. 되는 거 보세요 바로 됩니다 어, 그럼 그냥 예. 마음껏 표현하세요 그냥, 그냥 미친 듯이 예, 혼자다 생각하시고 뭐 우리 승국이 한번 예예 예. 이게 이제 승국이 댄스로 짤이 돌아다닌다고 저 바지가 펄럭거리는 게 춤 잘 춰보이는 바지거든 저게 어 저 바지 비싸게 빌린 거예요 가자 가자 하나 하나 야 통해 통해 어 헤이 귀엽게 자 막 미친 듯이 쳐야 돼 헐! 그! 뭐야? 뭐야? 아니, 괜찮아. 뭐야? 야! 야, 에이, 몸을 못 쓰는 게 아니네. 몸을 잘 쓰는데. 엄마 웨이브도 아. 하고 막, 어우, 야. 우리 그 제작진 분들이 밖에서 이런 말 합니다. 어, 이런 사람을 임창정이 트로트로 가뒀다. 트로트란 감옥에 가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효준 씨 짜란다 짜란다 난리 났네요. 예. 아니 보조개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어,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이유진 씨는 잘한데 난리 났다. 이지원 씨가 오늘 컬투쇼 승국이 개인기 개발소인가요? 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바나나 차차라는 곡에다가 저렇게 웨이브를 넣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여기는 심히 각기라고 하죠. 예, 그렇게 꺾을 줄 몰라서 관절을. 와, 그렇군요. 물건이네요, 우리 승국 씨. 감사합니다. 네, 하고요. 돈 많이 버셔갖고 승국 씨가 임창정 앨범을 제작하세요. 최종 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저기 화이팅 해주시고. 네, 이거 토크의 그 흐름이 확 바뀌네요. 이제. 임창정 씨가 6월부터 전국 투어합니다. 그래서 저기 여기 나온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있어요. 저도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그 신곡도 또 홍보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공연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6월 달서부터 전국 투어.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죠? 예, 지금 이제 한 2년 반, 3년 동안 공연을 못했었는데 이제 시작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시작합니다. 신고식하러 나왔어요. 예. 우리 그 임창정 씨의 공연이 워낙에 유명하고 그 무대도 올려서 관객들 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되게 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엄청나게 봤어요. 저희 관객 여러분들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분들이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해도 해도 잘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공연장에서는 제가 노래를 잘해야 제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거기 마이크를 주기가 겁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해요. 그래, 진짜 잘하더라고. 선수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네, 그러면 그러고 나면 제가 노래를 더 열심히 해야 돼갖고 2회 공연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한 번에. 진짜 저도 봤지만 이 소주 한 잔 열창한 그 여자관계 그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1250만이에요. 와우, 뭐 엄청난 감사합니다. 거고 뭐 노래 못하면 입구에서 컷당한다는 콘서트 뭐 이런 소식어도 부탁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전국투 안양부터 시작. 안양부터 시작을 해서 제목이 멀티버스예요, 여러분. 혹시 승국이도 뭐 이렇게 뭐 검문하러 옵니까 콘서트에? 승국이 아니요 아니요 승국이 정도는 거기 감이 못 올라와요. 예. 저희 이제 신인 걸그룹 보이그룹 준비하는 그 친구들이 저희 회사의 메인이기 때문에요. 돈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쓰고요. 승국이는 이제 천천히 가야죠. 얘는 예. 승국이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챙길게요. 그쪽에서 예. 알아서 뭐 네. 개인기도 좀 개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어느 정도 떴다 싶으면 연락 주세요. 이제는 뭐 수석님이 한국어 좀 해주시다가 된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공연 홍보도 하실게요. 예, 저 뭐 아니 그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요즘에 행사 공연 이렇게 가면은 최고야 지금. 예. 우리 어린 친구들께서 어떤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이 노래 불러달라 그래. 뭐 소주 한 잔 불러달라 그래. 그런데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갖고 아 이 노래 주인공이 아직 내가 모르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 그래서 예. 이거 뒤에 한번 제대로 꺾어 주시는 거죠? 오늘 컨디션이 정말로 만땅일 때 그때 잘 꺾이거든요. 오늘 근데 약간 한 94% 요 정도. 사랑은 얄미. 가서 좀 불러 주실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야, 우리 뭐 난리 났어요. 최현희 씨, 임창현 씨,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완전 팬이에요. 이번에 나온 신곡 맨날 따라 불러요. 그 노래 트로트가 싫어요. 야, 박수 쳐주세요. 임창정. 안무도 해야 되나요? 안무 해야 되나? 울할머니 등에 업혀 살 때 들려오던 그 노래들 아버지 술 한 잔 걸치시면 단고 레퍼토리 올드에서 실어 촌스러운 뻔한 멜로디 역시 난 음악 센스 남달라 R&B부터 힙합의 재즈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아빠랑 똑같아 술만 먹으면 내가 이래도 되는지 불러본다 사랑은 얄미운 낙인가 울어머니 에어로빅 반주로 떠난 믿음 촌스러운 가사 어김없이 직장 의식 마무리로는 트로트 대창 지겨워
싫어 요즘 여기저기서 난리 들어 너는 내 스타일 아냐 나는 팝송과 샹송과 최신가요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기가 다 흐르는 찰진 멜로디 가슴이 터지게 불러본다 안무야. 그런데 요즘 내가 점점 이상해 별것도 아닌데 눈물이 흘러 하늘에 목 놓아 꺾어본다 사랑은 짧은 이웃남이니까 진짜 안무야 이상하게 보지 마. 그랬어. 와. 아, 시원하네 시원해 속이 다 시원하네. 노래 좋다. 네. 아 역시 가수다 조경희 씨. 자, 예.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예. 진양숙 씨. 11살 아들도 나는 트로트가 싫어요. 좋아요. 네. 우리 조경희 씨도 역시 가수다 이렇게 보내셨고. 예. 김숙희 씨도 한번 읽어 주실까요? 김수경 씨, 아 노래 진짜 신나크. 10년 넘게 1등하자 느낌표 크. 네. 3548님이 와, 야 이거 노래에서 술 냄새 나는 거 처음 보네. 야, 그래 좀 난다. 예. 네, 소주 냄새 나요. 진짜. 에. 소주 한 잔 하고 싶네. 소주 한 잔 살짝 여보세요. 잠깐 좀. 여. 술이 한 잔 생각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잘한다 와. 좀 키를 많이 높여서 조용필이 아마 소주 한 잔을 부른다면 조용필이 소주 한 잔 가능하나? 여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많이 올리면 많이 올라가거든요 어깨를 많이 올리면 많이 올라가요 예.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아 다 되네 아 즐겁다 아 됐네 예. 네. 요 요즘에 또 축제도 많이 섭외들 들어오고 네, 그 콘서트장에서 가수를 많이 만나는데 우리 구호사령님 임창정 콘서트 대구 예매를 하셨네요 이분이 아, 예 아이고. 7월 대프리카 때 뵙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예 와 예매들 하시네 아니 김서영 씨가 승국이가 부르면 더 잘할 것 같은데라는 거 아, 이 노래를 트로트가 싫어요 아 진짜로 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노래방에 가서 실제로 대결을 해보면 네. 정말 잽도 안 돼요. 이 성향 자체가 저한테는 잽단데. 얘기가 길어질 것 있어요? 같으니까 네. 광고를 좀 들어요. 제가 더 잘났어요. 예. 네. 여기 임창희 씨 홍보하러 나오신 거예요? 예. 잽도 안 되는 건 뭐하러 제작을 하셨어? 예 예. 예, 어머니 저희끼리 할게요. 예. 광고 들어야 됐어요, 어머니. 광고요. 예. Here we go. 7743님께서 방청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7743. 저분이 보내셨네요. 친구가 임창정 콘서트 가서 울고 왔대요. 감동을 몰고 다니는 가수 임창정. 이번 콘서트 더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선희 씨도 승국님 앞으로 방송 많이 나와 주세요. 잘 생기고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고 좋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야, 벌써 마칠 때가 됐네, 이제. 또. 이거 보내 드려야 될 네. 시간인데. 네. 우리 승국 씨 오늘 어떠셨어요? 어떤 계획도 좀 얘기해 주시고. 네, 앞으로 이제 오늘 정오에 발매한 건문할게요라는 새로운 네, 신곡으로요. 열심히 음악 활동도 하고 뭐 라디오 그리고 뭐 방송 행사 공연 전부 다 열심히 하면서 네, 재밌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깔리고 있어요. 네, 요거는 대세남이에요. 네. 예. 그래서 임창정 씨도 뭐. 예, 언제 떠도 뜹니다. 예, 대세남 승국이
검문할게요. 요 다음 노래도 준비되어 있고요. 저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얘를 열심히 잘 키울 겁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세남 들으면서 3, 4부로 넘어갈게요. 고맙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나를. 당신 말고 다 가진 일 에러 에러 에러.